박시원님 반갑습니다. 이규현님 반갑습니다. 여자친구 버디님 반갑습니다. 트타냐님. 트타냐님 아시죠? 모자를. 머리 괜찮나요? 머리 괜찮나요? 머리가 일제시대 순사요. 공자님.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낚시꾼 모자? 낚시꾼 모자는 아니고, 이거 나름 느낌 있는 모자인데? 사과하라.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우리 트타냐님께 여성 트럭커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지금 그거 하려고 실시간 방송 켰거든요. 여성 트럭커님 하루 평균 몇 킬로 뛰시냐고. 하루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7, 80킬로 되겠죠? 75킬로 해서 네. 150에서 160킬로 정도 주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왕복 160 정도요. 네. 아, 혹시 남친도 트럭커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걔는 직구 자, 다시 해줘. 혹시 남친도 트럭커시냐고 JW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재택근무합니다. 저희 남자친구는 재택근무를 합니다라고 대답을 네. 해주시네요. 네. 트럭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요? 로망이요? 네. 트럭 운전에 대한 그런 거 있었긴 했죠. 큰 거. 네. 그러니까 꼭 트럭이 아니라도. 트럭이 아니라도 큰 차에 대한 그런 운전 재밌잖아요. 출퇴근용 자가용은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신가요? 아침이요. 아침이? 예, 아침이고 심지어 아침인데 수동이에요. 수동 모델. 깜짝 놀랐지 뭐야. 아, 장난 아니에요. 그건 또 영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일 안 힘들어요? 일이요? 네. 힘들지는 않아요. 다른 차들도 많은데 프리마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줬으니까. 이제 차주가 아니시고 기사하십니다. 회사에서 프리마를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 물건 운반하시나요? 네, 저는 택배 고정 노선 뛰고 있어요. 지금. 야간 운전, 졸음 운전 하신 적 있나요? 쉬는 시간은 충분한가요? 쉬는 시간은 대기 타는 시간이 저한테는 쉬는 시간이고요. 졸음 운전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일단은 제가 봐도 휴식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대기 타는 시간이 총 5시간? 그러니까 네. 뭐 졸음 운전을 하시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대형 면허 몇 살 때 따셨나요? 저 24입니다. 24살 때? 3년 전에 따셨네? 23인가 4인가 아무튼 그때 와. 땄어요. 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흥미가 또 이쪽으로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더 그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직원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직원으로 저는 채용 공고 사이트 있잖아요. 저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을 써놓고 합격하셨대요. 일반 회사처럼 입사 지원서 넣고 면접 보고 또 운전 테스트 합격하고. 근데 그 공고는 어디서 찾으셨어요? 자포 모시기. 잡코리아? 네. 잡코리아, 사람인. 뭐 워크넷 등등 엄청 많아요. 워크넷. 이런 데도 찾아보십시오. 화물차 커뮤니티만 너무 알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회사의 여직원 최초인가요?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진동님 상이 좋아요? 마켓님 상이 좋아요? 잘해. 아, 당연히 저희 회장님이시죠. 저 과자 먹어야 되니까 네. 채팅 좀 봐주십시오. 이거 되게 맛있네. 마켓님 여자분한테 주세요, 과자. 저 아까 밥 먹었어요. 주려고 했습니다, 형님. 주려고 했어요. 제가 아유 안 줄까봐 설마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에이, 제가 저만 혼자 먹고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아니 보통 여성 트럭커시면 되게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예를 들면 남자친구 몇 살인지. 마을버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기사 일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장단점이요? 일단 장점부터. 장점은 일단은 사무직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냥 아, 그걸 운전직의 장점. 여러 가지 뭐 먹을 것 같은 거 주시기는 하셨어요. 아, 진짜로? 뭐 귤, 감, 초콜릿. 아, 진짜 그렇구나. 네, 진짜 주셔요. 단점은? 단점은 시간이 빽빽하다. 아, 그거는 약간 노선 버스의 좀 네. 전체의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대차 시간 같은 거 말씀하시면. 네. 그리고 뭐 단점 그냥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운전도 신경 써야 되고 사람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 특히 또 마을버스는 어르신들 좀. 네, 맞아요. 많잖아요. 네. 남녀노소 다 태우다 보니까 어떻게 서 있으면 더 그게 민감해지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 회사에선 어떤 반응인가요?
좋은 반응이에요. 되게 재밌게 잘 봤다고 되게 좋게 반응해 주셨어요. 출근, 일, 퇴근, 잠의 반복이신가요? 네. 평소 취미... 그러시답니다. 평소 취미 생활은? 취미 생활 딱히 없어요. 그냥 방콕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국산을 하게 되면 엑시언트, 수입을 하게 되면 스카니아. 너무 뻔한 것 같은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 차 한 대 사야 돼. 그러면 네. 국산, 수입 뭐 다 통틀어서 넉넉하게 스카니아죠, 역시. 스카니아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더 큰 차로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거보다 더 높은 급은 이제 2-3죠. 이게 1-3니까. 그 차는 그 차도 충분히 운행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뭐 트레일러 면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트레일러 면허 따도 뭐 바로 트레일러 탈 일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는, 왜냐면 저랑 같이 그러면 도전하실래요? 저도 왜냐면 트레일러 면허를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선빵 치면 마키님 이길 수 있다 없다? 어느 종류의 선빵이에요? 죽탱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선빵 맞으면 질 자신 있다 없다? 있다. 저 같으면 신나게 맞고 이거 타내야죠. 잠깐만. 화물차가 보니까 프리마인 것 같은데 커피에 프리마는 타서 드시는지. 질문. 차분하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조와 톤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이 반치가 묵직한데 본인의 반치력은 좀 떨어져. 말로 사람 좁혀본 적 있다 없다. 이게 질문에 진짜 아니 형님 진짜 모처럼의 게스트인데 더군다나 여성 트럭커 정말 희소성 있는 그런 참 엄청 소중한 분인데 좀 고급진 질문 이런 거 없을까요? 마키님이 여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마키님에게 여친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 이런 얼마나 고급진 질문. 트타이언님 채널 구독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 들어갑니다. 예, 트타이어 테레비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나중에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질문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키 형 머리 크다고 생각하면 윙크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 강퇴해 주십시오. 강퇴해 주십시오. 뭐 마키님하고 트타이어님 키가 제가 작아요. 제가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커요. 10cm? 아, 방금 욕하는 줄 깜짝 놀랐어. 방금 욕하는 줄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질문하시는 게 전부 다 마키스럽네. 이게 참, 형님들이 또 제가 고급진 질문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담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네. 저하고 스타연님, 김진동 씨, 이렇게 해서 보실 만한 트럭커들의 라이프, 이런 영상도 조금씩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 늦은 밤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